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2일 고용정책심의회의에서 더 많은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1차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구 기준 재산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 대상은 종전 재산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는 연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영구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월 54만 9천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감액됩니다. 만 15세에서 17세 청소년 부모와 위기 청소년도 청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제도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이며 전국 최초로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했습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초기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은 출산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